여러분들이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할례로야. 이게 평할례로인데 이 평할례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여기에 이런 게 이제 직류거든랑 이게 직류인데 직류에 이렇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섞여져 있을 때 이 평할례로를 통과를 하면은 깨끗한 직류만 나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직류만. 그러면 왜 직류만 나오냐? 바로 요놈의 역할이 전류 변동을 억제해 주는 거야. 얘는 전류 변화하는 거를 억제해 주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전류 급변하는 거를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성분들은 얘가 야 오지마 가지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제를 시켜서 여기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L은 여러분들이 서킷에서는 이 전류 변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L은 그럼 C는 뭐 하는 거예요? C는 전압 변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L과 C가 만나서 이제 코업을 하는 거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C는 기억나? C 했었죠? C는 꽉 씹어해서 이게 C였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전이당 전하 축적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L은 뭡니까? 요거 전류지? 전류당 자속 발생 능력이다. 이게 L이에요, L.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속이 막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L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덕턴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 자, 인덕턴스는 크게 여러분들이, 자기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상호,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상호 인덕턴스. 그래서 이 자기 인덕턴스는 바로, 자, 초보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할게.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아놓은 형태가 예,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 인덕턴스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라 그래.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이거는 자기 인덕턴스. 그래서 이 자기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자기 인덕턴스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류를 흘렸어요. 전류, 자,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탁 흘렸어. 전류를, 스위치를 딱 닫고, 전류로면은 여기서 자속이 발생하겠죠? 자속이 발생해. 그래서 이렇게 감아오면은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연계 법칙 중에는 작용 반작용 이런 법칙이 있잖아. 아,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는 원래 자속이 없었잖아. 응? 자속이 없던 자속이 생기니까 얘는 없던 자속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자속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야 임마 생기지 마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야, 임마, 생기지 마 하는 그런 게 만들어져요. 그거를 역기전적이라고 얘기해도 좋아. 역기전적. 그래서 요 가문 건수가 N이고, DT, DeFi라면은 자속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들어요. 응? 얘가. 이거는 자연 법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중고등학교 때 물리 배웠잖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거 있었잖아. 그런 거 연상하시면은 얘가 왜 이런 걸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거야. 여기는 원래 자속이 없던 평화로운 마을인데 자속이 막 쳐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오지마! 오지마! 막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미루면 어떻게 돼? 안 밀려고 이렇게 좀 하는 성질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뭐냐? 바로 자속의 시간적인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들어요. 이거를 역기전력이라고 돼, 이게. 역.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LDT, D? 아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응? 자, 요 L. 이 L이 바로 자기 인덕턴스라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그게 셉니까? 전류를 흘렸는데 얼마나 세게 그게 만들어지냐. 그거는 L이야, L. 그래서 요거는 이제 N, 파이는 LI. 그래서 L은 I분의 N, 파이. 이게 되는 거야. 이때 이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헨리라는 단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L이라는 거는 전류 흘렸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이 생기냐. 이게 많이 생기면 이것도 많이 생기거든랑. 그래서 전류 흘렸을 때 이거 얼마나, 이게 뭐죠? 자속이죠.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의 능력이 뭐냐. 바로 인덕턴스라 그런다. 인덕턴스. 인덕턴스라는 거 우리말이 아니야. 영어를 그냥 번역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우리말 마땅한 용어가 없어. 우리말은 자연과학 분야는. 그래서 그냥 이걸 또 막 번역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전에 컨볼루션 코드를 길쌍 코드라고 바꿔놨더니 젊은 학생들이 더 몰라. 왜? 길쌍이 뭔지를 모르는데 나이 든 사람이나 뭐 누에서 뭐 실 뽑는 거나 아는 거지. 이건 안 바꾸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그냥 인덕턴스 그대로 쓰면 돼. 응? 그래서 이거를 셀프 인덕턴스다, 자기 인덕턴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는 뭐다? 단위 전류당 발생되는 세교 자속수. 단위 전류당, 단위 전류당, 단위 전류당 세교 자속수. 단위 전류당 세교 자속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위 전류당 세교 자속수. 응?